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 예. 이명박 나와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진짜 할기가 마이크를. 예. 네, 마이크도 안 달고 들어오셨네요. 네. 아, 미친. 예. 우리 장윤정 변호사님이 시청자분들 뵈려고 마이크도 안 달고 들어오셨습니다. 촛불 하나님, 김지현님, 정요한님, 이인숙님, 네, 의희님, ISG님, 이시콘테님, 넘나 무식해요. 누구 정신 못 차린거나 아, 뭐 최수진님, 네, 선제 타격 외치더니 선제 피습이네. 아, 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달려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요마님,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봄햇살님, 횃불 들고 모이자. 횃불 들고 모이자, 전사님. 봄햇살님, 오영주님, 퇴진이 평화다. 이런 얘기 계속. 마이크.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네. 네. 예. 아이 그거 누르셔야 되는데. 예, 이거 누르. 빨간불. 눌러 있습니다. 아, 잘 들리시죠, 이제? 네, 잘 예. 들립니다. 마이크도 안 하고 제가 왔네요. 지금 너무 헐레벌떡 들어오냐고. 예, 예, 예. 아니,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했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참, 몽땅 예. 다 나왔대요. 난 적당히 내보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할,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를 네. 관통하는 것이 네.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허무함. 아. 오늘 아침에 이런 데 너무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우리는 5년 전에 무엇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나.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화려하게 다 돌아옵니다. 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고요. 뭐 우병우. 우병우 나왔어요. 조윤선. 원세훈도 사면 대상에 있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을 조작했죠. 네. 여권에서. 그 보수 진영에서 뭐라고 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 없이 사면돼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했던 원세훈 국정원장도 특별 사면 대상에 사이버 사령관도 군에서 조작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건 네. 대통령실의 가장 큰 측근이죠. 김태호 맞아요. 안보실장. 맞아요. 우리가 사면이 되려고 하면 판결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뭐 1심이나 2심이나 이럴 땐 사면이 안 돼요. 근데 확정 판결을 받은 게 10월 말이었어요. 김태우 씨. 2개월 전이네요.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됐다는 얘기는 확정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안 말랐는데 바로 이번 사면에 슬그머니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수사했던 검사도 판결문 썼던 판사도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허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동안 이야기를 했고 토론을 했고 무엇을 위해 단죄를 했느냐.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국정농단 사건 수사 누가 했죠? 아니 그 사람 두 사람이 했잖아. 다른 사람인가요? 이름만 같나? 윤석열 당시 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그 이제 그 국정농단 사태에 그 연루됐던 네. 그 일당들이 뭐라고 막 핑계대냐면 관행이었다. 이런 거. 뭐 불법, 뭐 블랙리스트,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 다 관행이었다. 그때 윤석열 검사 그 이제 수사하던 검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관행이 아니라 엄중한 중대한 범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사가 되면서 그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 그 국정 운영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잘못된 관행이었다. 사실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자기가 집어넣고 또 자기가 또 빼주네. 그렇죠. 그건 뭐야 도대체. 이거는 참 국가 권력이 참. 아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사면이라는 것이 뭐 국가 통합, 뭐 국민 통합 이런 걸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진짜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냥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냥 쉽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남은 거, 그러니까 사면된 게 15년. 앞으로 15년 더 살아야 돼요, 원래. 맞아요. 15년이 없어졌고요. 벌금 82억 안 냈습니다. 맞아요. 벌금도 다 없어집니다. 이야, 끝내네. 그것과 김경수 전 지사 5개월 남았어요. 네. 그냥 놔두면 내년 5월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복권을 안 시켜주고 5개월만 사면해 주는 것. 너 나가, 빨리 그쵸? 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배임, 뭐 200매덕 횡령하고 뇌물도 받고 그 범죄로 인한 15년과 김경수 전 지사의 5개월. 이 두 개를 등치시켜서 사면을 하면서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냥 본인들, 그러니까 뭐 MB 세력이 되었든 또는 이제 본인 편이 되었든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 아니라 자기 편 통합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진영 통합. 그러면서 김태효 실장도 슬그머니 거기다 이름을 끼워 넣는 모습. 그래서 참 이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좀 민망해서 못할 것 같거든요. 너무 대놓고 측근이고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야 이번에는 참고 뭐 내년에 한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허무하다. 참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장인준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자기 편 통합이라고 갑자기 뭐 자기 편 통합이라고 MB 세력, 박근혜 세력,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윤석열 세력이 그렇죠. 통합됐네요. 아, 확실하게 진영을 갖췄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갈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는데 소위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포용력 있게 따뜻하게 사면을 해주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정하게 막 그 사면도 안 해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또 안 해주고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주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사면 받고 싶지 않다. MB의 들러리 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아 오늘이었죠. 오늘 12시에 이제 새벽에 출소를 하면서 메시지를 또 내더라고요. 네. 김영준 지사는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던 거 받았다. 뭐 주는 사람도 뭐 기꺼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받는 나도 원하지 않는데 이게 참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메시지 내면서 저는 또 주목해야 될 게 김경수 전 지사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정치는 화해와 갈등을 풀어주는 화해를 위한 것인데 본인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죄의 여부 이런 거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 거 죄송하다 사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상식이 기본이지. 저는 이 메시지 보면서 아,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진짜 이런 사면받을 자격이 있고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분들 사면이 되고 복권까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까지 메시지가 있나요? 적어도 최소한 양심이라는 게 있고 국민들께 예의가 있다면 적어도 사죄의 메시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 진짜 인간적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사면권이라는 것이 이제 하여튼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면권은 계속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사면권은 그렇죠.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된다. 네. 상권 분립을 해치는 것이고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분인데 헌법주의를 강조하시고 삼권 분립 체제에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남아있는 유산인 건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대선 후보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뭐 청와대도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자신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면권 행사한 걸 보면 누구보다도 정말 알뜰하게 그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진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얘기 좀 하시죠. 이 윤석열 정부가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이거 이 부분도 허무합니다. 네.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어렵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맞아요. 일본에 강제징용 끌려가셨던 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미쓰비시라든가 그렇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피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받았거든요. 그때 노력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 배상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돼서 계속 이제 논의가 진행돼 오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진행되는 절차들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고 2018년도에 그 대법원 확정 판결 우리가 어렵게 받아낸 그 확정 판결이 또 허무하게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물론 외교부에서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곤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단체나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이 구조가 전범 기업들이 잘못했잖아요. 우리 피해자분들을 불법하게 불법 행위를 했고 학대하고 뭐 임금 안 준 건 당연하고요.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라. 당연한 논리입니다. 네네. 그런데 갑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재단 있어요. 그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신 변제해줄 수 있는 우회적인 거죠. 막 기업이 바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재단이 끼어서 재단이 이제 변제할 수 있는 길을 좀 제안을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구조가 기업들이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럼 재단을 끼고 어떻게든 그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전제로 해서 그 재단이 중간에서 좀 조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다. 특히 박진 장관이 하는 얘기는 뭐라 그러나요? 이 재단을 이제 기조로 했을 때
일본 기업들이 네. 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올 초에 나왔었거든요. 뭔 얘기예요? 초반에. 그래서 아,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겠다. 네, 박진 장관 아니죠. 일본 기업이 어. 그 재단이나 어. 뭐 이런 피해자 지원에 관련돼서 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성의 표시. 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이게 성의 표시를 할 일인가요? 범죄를 네. 저질렀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네. 배상 책임을 다 그치.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한 그렇죠. 의무인 예, 거지 예, 예. 선심 쓰듯이 일본 정부가 성의 표시를 할 일이 아닙니다. 일단 말 자체도 굉장히 이상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일본 네. 기업 아니에요. 한국 기업이 이 재단에 기부를 하게 해서 그 재단에 조성된 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자라는 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뭐야?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 그렇죠. 한국에서 그 당시 실체도 없고 주권도 없는 한국이 그러면은 강제징용을 시킨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안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 피해자 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돈을 돈도 돈이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이분들은 그 전범 기업들한테 그 꽃다운 청순 뺏긴 사과 받고 그거에 따른 마땅한 배상 받고 싶다 이건데 네. 갑자기 전범 기업은 쏙 빠지고 한국 기업이 그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재단에서 돈을 받는다? 이러면 사실상 2018년 대법원 판결도 무력화되는 것이고 네. 전범 기업들한테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강하게 나오니까 외교부에서도 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은 뭐 발을 빼곤 있어요. 기시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둘이서 비공개로? 어? 정말 너무 불안한 지점이고 그다음에 그 재단의 정관이 지금 또 변경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관까지? 네, 그 재단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관이 보면 항상 그 목적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뭘 추가하냐면 피해자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건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상이라는 말은 배상과는 또 달라요. 네. 미묘하게 법정 용어로 보상은 그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과실이 없거나 네.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도 해줄 수가 있어요.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배상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써야 그 전범 기업들이 잘못했다는 걸 네. 전제로 하는 용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용어 자체도 피해자 보상 및 변제라는 것을 넣어서 정관에 변경하려고 하는 지금 과정에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 산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재가만 남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이게 배상에서 한 단계 좀 뒤로 물러져서 보상이 되고 네. 게다가 전범 기업들은 뭐 흔히 말하는 그 성의 표시도 안 한 채로 그냥 빠져주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함이 있고 이거는 좀 강력하게 좀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형님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골치 아프시죠? 돈도 내기 싫으시죠?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단 만든 데서요. 한국 기업 받아왔고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냥 가만 계세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 이거는 너무 좀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게요. 이분들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네. 지금 계속해서 또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아유 진짜. 살아계실 때 진정한 사과 받으셔야 하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참...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의 입장이 잘 아시지만 예. 65년도에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 다 됐다 그때 퉁쳤다 끝났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게 큰 기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강제징용 그 배상 관련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을 빼주고 정말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가지고 그 재단이 보상하는 방안으로 간다라고 네. 하면 그 일본의 그 큰 기조에 따라가 주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도 강제지역과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 위안부 할머니들 국가가 아, 계속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문제에 예. 대해서 정말 이건 국가가 사과하고 대통령이 부끄러워할 문제인데 이걸 넘어서 형님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거 뭐예요 일본 대리이냐 어?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또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도색하게 네. 되는 것은 아닌지 참. 많이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크게 또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글쎄 말이에요. 꼭 지적을 해줘야 되는 아유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자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그 민주당의 문재인 이재명간 두드려잡더니 이제는 그 칼날을 노동조합으로 돌렸어요. 노동조합 회계를 들여다보겠다. 참 할 일도 없다 진짜 국가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3대 부패를 이제 재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기업 부패 아 심각합니다. 공직 부패 아 때려잡아야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노조 부패가 노조가 들어갔어. 우리나라 노조가
기업이나 그런 공직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힘이 있는지, 그런 협상력과 교섭력이 과연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뵙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뭐 노조 내부의 문제들, 뭐 범죄들, 아, 분명히 당연히 지적받아야죠. 그것까지 감싸자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회계 부정이 있거나 그 안에서 뭐 횡령이라든지 뭐 배임행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뭐 최근에 들으니까 무슨 취업청탁 같은 것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손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건 범죄행위니까 처벌받아야죠. 비율도 굉장히 소수죠. 그렇죠. 진짜.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예. 공직사회에서도. 어느 조직이나 또 작은 회사에서도 그런 범죄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건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일인 것이지, 네. 하필 지금 같은 시기에 노조를 꼭 끄집어내서 노조 부패를 3대 부패로 등가해서 말을 한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걸고, 특히 이제 이 노동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맞아요.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2,700만이 다 노동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지금도 네. 우리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다. 예. 모두가 노동자이고 지금 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다 이 오늘 눈 왔는데 이 눈길에 치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네. 모두가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이 발상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국민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조에게 들여다보겠다는 거 뭐 그 문제의식 이건 공감할 수 있어요. 네. 뭐 어느 조직이나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 그렇죠.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노동조합 그렇죠. 알아서. 이미 회계 감사 하고 있습니다. 아. 마치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들은 자체적으로 네. 네. 그리고 자주적으로 하고 회계 감사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조합원들한테 다 매년 공개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 근거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발의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네. 정부에서 들여다보면 노동조합 자체의 자주성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노동조합은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개입해서 자주성을 해치게 되면 네. 헌법상 보장돼 있는 노동 3권 이 부분이 침해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과연 그 노동 3권이 선진국들만큼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고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서 이제 소수의 그 노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비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마치 이제 그 노조에는 뭔가 나쁜 사람들만 있고 막 악마화시키고 적대시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거든요. 네. 그 노동자 자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저 민주노총 귀족노조가 너희들을 수탈하는 거야 라고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자끼리도.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가 필요한 건 그 노동에 대한 좀 인식 전환을 하고 존중을 해주고, 그럼요. 이 노조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선한 따뜻한 인식 그리고 함께 대등하게 대화해서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대화의 주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 억압하고 제압하고 때려잡아야 될, 그래야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균형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오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그걸 뭐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일반 그 요만한 노동조합도 많아요. 100명 되는데 200명 되는데 거기도 다 그럼 다 정부가 들어가서 대통령실에서 가면 거기도 감사원이 또 들어가나? 아 진짜 참.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그 현상에는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이렇게 노조의 목소리가 있고 노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네. 사측에 문제가 없는지도 돌아보면서 함께 가야 돼요. 직장 폐쇄도 할 수 있잖아요, 사측에서는. 맞아요. 그게 예.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직장 폐쇄는 말 그대로 뭐 문을 닫는 것도 아니에요. 업무를 합니다. 막 공장은 다 돌리는데 내가 미워하는 노조, 그 사람들만 일 못하게 직장 폐쇄하는 네. 것도 직장 폐쇄예요. 그런 식으로 사측은 엄청난 지금 예. 막강한 권한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노조는 되게 작은 권한, 그 노동 3권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압하고 뭐 대화는 할 수 없고 악마화하는 자체가 과연 이 노동 개혁을 위해서 맞는 방향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일궈왔고 희생과 어떤 설득과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모든 문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2022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켜온 대한민국 네. 그리고 속도는 늦을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 자꾸만 과거로 되돌리는 것 같고 없던 일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허무하다.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그거죠. 올해 좀 빨리 갔습니다. 자, 우리 장윤주 변호사님, 올해도 저희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에 뵙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내년에요. 예. 이제 긴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올해 만나고 내년에 만난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참, 뭐, 올겨울 춥고 오늘 많이 추울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사랑하는 네. 분들 또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또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네. 신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새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